보시는 것과 같이 화살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무료 프리셋을 제공해 드리고요. 설치 사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좌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프리셋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내 PC에 C에 프로그램 파일에 어도비에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자신의 버전에 서포트 파일에 프리셋 폴더를 열고요. 이 폴더 안으로 프리셋 파일을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켜 주세요. 컴포지션 만들게요. 뉴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프리셋에서는 HDTV 1080-2997 선택하시고 듀레이션은 10초로 하겠습니다. OK에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앞에서 설치한 효과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에로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된 패스 에로우 효과를 컴포지션으로 드래그해서 떨궈 놓으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화살표는 텍스트 레이어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엔터키 치시고요. 화살표로 이름을 바꾸시고 다시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옵션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펙트 컨트롤의 랭스의 수치를 증감시켜서 화살표의 길이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트래블의 수치를 증감시켜서 화살표의 위치 모션을 줄 수도 있겠고요. 스케일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치시면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라인 띠크니스 수치를 증감시켜서 화살표의 두께를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헤드 X의 수치를 증감시키면 화살촉의 높이를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헤드 Y 수치를 증감시키면 화살표의 길이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태퍼 꺽쇠를 클릭해서 옵션을 펼치시고요. 태퍼 온에 체크를 해주시면 화살 꼬리가 가늘게 되겠고요. 태퍼 포지션 수치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증감시키면 꼬리가 가늘어지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서부터 시작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옵션들을 사용해서 화살표의 길이, 화살촉의 크기, 꼬리의 가늘기를 결정을 해 주시고요. 이제 모션을 줄 것인데요. 마스크를 그리도록 할게요. 1번 텍스트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요. 펜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화살촉이 이동할 마스크를 그려 주도록 할게요. 마스크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경로의 모양도 바꿔 주실 수가 있겠고요. 방향선을 드래그해서 곡률도 바꿔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에 화살표를 달라붙도록 할게요. 1번 텍스트 레이어 클릭해서 꺽쇠 펼쳐주시고요. 텍스트 꺽쇠 펼쳐주시고요. 패스 옵션 꺽쇠 펼쳐주시고요. 패스 목록에서 마스크 1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마스크에 달라붙게 되겠고요. 이펙트 컨트롤에 패스 트래블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화살표를 컴포지션 바깥쪽으로 빼놓으시고요. 그리고 패스 트래블 스탑워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3초로 갈게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3점 입력하고 엔터키 쳐주시고요. 패스 트래블의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화살표를 꺼내오도록 할게요.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은 모션이 되었고요. 가속 감속을 주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U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펼쳐주시고요. 키프레임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F9키를 눌러주실게요. 여기에 화살표가 네온사인처럼 빛이 나도록 세이버 플러그인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세이버 플러그인은
강좌 하단의 링크에 소개를 할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버 효과를 적용할 솔리드를 생성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New Solid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은 아무런 색상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OK 해주시고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Saver라고 검색을 해주실게요. 검색된 세이버 효과를 솔리드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시면 이와 같이 일자 모양의 광선이 표시되고요. 이 광선을 화살표에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커스터마이즈 코어 꺽쇠를 클릭하시고요. 코어 타입 목록에서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단에 텍스트 레이어 목록에서 화살표 텍스트 레이어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광선이 화살표에 달라붙게 되겠습니다. 이제 빛나는 정도를 수치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세이버 효과에서 Grow Intensity 수치를 낮춰 보도록 할까요? 기타, Grow Spread와 Grow Bias, Pore Size 등의 수치를 조절해서 빛나는 정도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프리셋을 사용해서 화살표를 쉽고 빠르게 제작해 보세요.